고속도로 운행이 제한된 과적 차량들의 위험한 질주. 도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법 과적 단속, 그 현장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지난 22일 영동고속도로, 수도권본부 이동단속반이 불법 의심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적재물의 폭이 고속도로 한 차로를 차지하는 수준. 차 우측으로 빼세요, 우측으로. 차량의 안전을 확보한 후 길이부터 확인합니다. 좀 빼세요. 이러다 우리 5cm가 5mm가 더 나와버렸어요. 한 차 로드인데. 노선 순찰 중에 의심 차량을 발견했는데 차선 폭보다 차가 적재물이 더 넓기 때문에 저희가 추적을 해가지고 안전한 곳에 정차를 시켰고 측정한 결과 3.55가 나와서 기준 적재 3.0에 0.55를 추가했기 때문에 고발장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도로법 등에 따라 고속도로에서는 높이 4.2m, 폭 3m, 길이 19m가 넘으면 재원 초과입니다. 또한 바퀴가 받는 축하중 10톤, 총 중량 40톤 이상이면 과적에 해당됩니다. 부득이한 경우 일정 규격이나 중량까지는 출발지 관할 지자체에 제한 차량 운행 허가를 신청하면 운행이 가능한데요. 해당 차량은 최대 허용 기준까지 초과한 상태로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불법 과적은 고속도로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입니다. 과적 차량은 무게중심이 높고 제동거리가 길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때 차량 전복이나 연쇄 추돌 가능성이 큽니다. 무게를 견디지 못한 타이어나 브레이크 파손, 낙하물 사고 등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위험 방지와 도로 파손을 막기 위해 현행 도로법상 4.5톤 이상의 화물차는 무게 측정 장비가 설치된 화물차 전용 하이패스로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잘 모르거나 피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하는 차들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 차 따라오세요. 이번엔 중량 초과가 의심되는 차량을 졸음 쉼터로 유인했습니다. 측정을 위해 이동식 검측기가 동원됩니다. 과적 운전자들에겐 일명 공포의 빨래판이라 불리는 이동식 저울입니다. 단속반이 수도권에서 이렇게 적발하는 과적 차량만 매년 2천여 건에 달하는데요. 지난 10월에는 수도권 본부 단속사상 역대 최대 무게의 과적 차량을 적발했습니다. 당시 중량은 무려 133톤. 탱크보다 무거웠던 이 트레일러는 요금소 측정 장치를 피해 다차로 하이패스로 진입한 차량이었습니다. 중량 측정을 의도적으로 피하면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로 간주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측정 차로를 위반하는 차량은 매년 증가 추세. 올해는 일반 하이패스를 통과하다 적발된 차량이 상반기에만 1,600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외에도 단속을 피하려고 번호판을 가리거나 바퀴축을 조작해 중량을 속이거나 운전자들끼리 단속 상황을 공유해 과태료를 몰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구나 적발 차량의 약 30%는 2회 이상 적발된 상습 과적 차량. 습관이 된 과적도 문제지만 화주나 주선 사업자가 중량을 속이거나 과적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과적으로 운행 제한을 위반한 운전자나 위반 행위를 지시한 화주나 운송 주선업자 등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경찰에게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에게는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화물차 운전자의 목숨을 담보로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 과적 단속반과 불법 차량들의 쫓고 쫓기는 질주가 하루빨리 끝나길 바랍니다.